광주시가 대형 현안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등산 개발을 놓고도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.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윤장현 시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. 정경원 기자입니다. 10여 년 전 개발 계획대로 추진하느냐, 입점 업종을 제한하느냐. 광주시와 시의회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위원회는 중소상인들로 이루어진 어등산 단지 유통재벌 입점 저지 대책 위에 두 가지 안을 선택하라고 제시했습니다. 대책위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란 것이었습니다. 상가 면적을 5배 늘리기로 했던 지난해 초 TF 논의 결과를 무효로 하고 복합 쇼핑몰 등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. 당초에 그 상가시설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 국정 어떤 과제 부합하게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아울렛은 입점을 제한하는 걸로 좀 이런 방식으로 저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공은 광주시로 넘어온 셈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묘안도 없을 뿐더러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리란 점입니다. 두 안 모두 사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재정 투입에 난색을 보여온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공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. 애초에 광주시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려고 핑퐁 게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런 결단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. 어쨌든 이걸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할 건지 재정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개발을 안 할 건지에 대한 시장의 결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개발을 강행할지 말지 또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광주시.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